00338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하림지주입니다. 하림지주의 테마는 지주사이, 가, 있습니다. 하림지주, 은, 는 동사는 1950년 설립되어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의 성격을 취하고 있으며,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동사를 비롯하여 핵심 자회사로는 페노선, 제1사료, 하림, 선진, 팜스코, NS샤핑이 있음 달고기 가공 부문과 브랜드 돈육 부문, 사료 제조 판매, 건화물 물동량 부문에서 국내 1위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계열화 시스템을 갖춤. 기업 개요 대쉬 축산용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년 1월 물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출범. 자회사의 재반 사업 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고 있음. 대쉬 2011년 기업 분할에 따라 하림그룹의 지주사이며 하림홀딩스는 중간 지주사로 NS쇼핑, 선진 FS와 국외 법인 등을 지배, 축산업계에서 독보적인 경쟁력 보유. 대쉬 주요 종속기업으로 제1사료, 주, 주. 하림, 주, 선진, 주, 팜스코, 페노선, 주, 주, 하림산업, 주, NS샤핑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지주사업 부문의 성장과 물동량 증가 및 운임 급등으로 운송 부문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신선유 부문의 양호한 성장, 사료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파생상품 관련 금융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쉬 가축 사육 두수 증가로 사료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회사 페노션의 선대 확장에 따른 운송 부문의 성장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8월 19일 14시 20분 기준 장중 하림지주의 시가총액은 983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하림지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1위입니다. 하림지주의 상장 주식수는 1억 1200만 5620한 주입니다. 하림지주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하림지주의 퍼은 2.7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5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37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94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25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5배, 24,8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6,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069억 원, 3,540억 원, 7,44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46번지억 원, 1,736억 원, 5,881억 원입니다. 하림지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2번지 22%이고 유보율은 24,252.0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5.77이며 전일 대비해서 12.28-0.4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7.15이며 전일 대비해서 8.91-1.0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림지주의 2022년 8월 19일 14시 20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8,7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950원보다 17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0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림지주의 종가는 8,780원이며 주가가 하림지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림지주의 종가는 8,780원이며 주가가 하림지주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하림지주는 거래량 17만 7,59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73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41,435주, 유진증권에서 24,893주, SK에서 24,21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7,093주, BNP에서 12,2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3,130주, 한화에서 28,06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6,829주, 한국증권에서 16,304주, 키움증권에서 14,95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1만 8,65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만 7,30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주사 관련주 하림지주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